아유, 시장님 오랜만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촬영하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이쪽 좀 한번 가주세요. 한번 뜨장 쳐주세요.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. 시장님 감사합니다. 잘생겼어요. 손을 내 쳤으면. 네, 오케이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서울시를 비롯해서 이 경기도 인천시까지 서울 수도권에 2,500만 정도의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, 경기와 서울은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이 170만 정도 되는 걸로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렇게 보면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뭐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서 거주하시면서 출퇴근을 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. 그렇다 그러면 주거나 교통이나 또 폐기물 등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경기와 인천, 경기와 서울, 서울과 경기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되는 정책들이 정말 많고 또 중요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거 너무 뜻깊다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 서울, 경기, 인천이 다 함께 하는 어떤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그런 그 논의 기구를 조속하게 취임 직후부터 만들어서 함께 이 수도권의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해드리고 그리고 편의를 증진시켜드리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정말 기묘하다,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당적도 없고 또 진영도 없다. 오로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편의 증진, 편익 증진 이것만이 우리들의 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. 지금 시장님 주신 말씀처럼 경기도와 서울 또 인천까지 포함해서 이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는 지난번에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 경기 당사 도당도 방문을 해서 협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인수위원도 몇 분 추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말씀처럼 서울 시민이나 경기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이나 또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이나 또는 뭐 이념이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시민들과 도민들분들 잘 사시고 또 삶의 질 한 단계 높이게끔 하는데 함께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시장님 그 열린 자세나 또 그 합리적인 그런 선포로 봐서 아마 좋은 파트너로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으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저 도정을 맡게 되면서 우리 시장님과 아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 나누고 서로 함께 협조하고 또 서로 양보할 것 정신 양보하면서 우리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또 인천시장님도 뭐 저는 내각에서 같이 일했던 또 좋은 파트너로 일했던 또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 시장님과 함께 우리 인천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3자 간에 늘 만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